모두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네, 마지막 공연을 했는데 각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짧게 소감을 얘기하고 아쉽지만 이 자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김현 배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알프레드 더글라스 백종원입니다. 주마등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연습 시작하고서부터 조금 때 그리고 지금 때까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길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보석처럼 저에게 바꿔주신 거는 다 옆에 계신 많은 분들과 우리 앞에 앉아 계셔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들도 보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치환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로버트로스 배우 연기한 이치환입니다. 저도 이 공연이 저한테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로스라는 인물이 누군가를 정말 온전하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 사이에 안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로스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위해 일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사랑, 꼭 뭐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제 친구들, 동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이 작품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로스와 같이 이렇게 인내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또 그동안 도와주신 스태프 여러분들, 참석자 여러분들, 또 우리 같이 고생한 배우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저희 세 명만 듣기가 좀 아쉽다는 소감을 얘기하기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연주자님들 대표로 우리 소미 마이크 좀 켜주세요. 잠깐 몇 마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곳에서? 저기요? 똑똑? 똑똑? 네. 안녕하세요. 와일드 그레이 로버트 감독을 맡은 김소희입니다. 저희 참가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운 시기였는데 극장 가득 채워주시고 매번 박수 크게 쳐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연을 연습실에서부터 극장까지 오면서 돌아보면 되게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이 지나가요. 오늘도 마지막 1번, 마지막 2번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 씬을 만들었을 때부터 뭐 삐지정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서 너무 행복하게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저희 배우님들,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그러니까 저희 가득 극장에 다 같이 앉아서 공연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 차례인데요. 전 좀 낯간지러운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낮에 좀 시간이 돼서 좀 여유로운 시간이 돼서 가만히 이렇게 쉬다가
당연하게 와이드 그레이를 또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보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음악도, 이 앨범도, 우리 함께한 동료 배우들도, 스태프들도, 이 무대도 이 모든 것들 보내기가 너무 아쉽다, 싫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바쁘게 지낼 때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마지막 공연하기 전에 그러한 감정을 알게 돼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 저 뒤에 계신 분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저희 와이드 그레이 왠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곧 다시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배우들 또 다른 데 가서 열심히 공연을 할 텐데 많이 찾아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꼭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열심히 보시면서 또 통장도 부족해지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저희 다 같이 큰 인사하고 이 자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